자, 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. 자, 우선 길이를 좀 봅시다. 자, 요게 8이고, 자, 이 길이가 6이에요. 여기가 60도고.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란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.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루트 3. 자, 그러면 얘는 12 루트 3이죠. 근데 우리가 조금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게 지금 GEC,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려면 누구만 생각하면 된다? 이 절반만 생각하면 되겠죠.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겠죠? 자, 그러면, 요 점을 내가 H라 잡을게요. 그러면 삼각형 AHC라는 녀석은 12 루트 3에다가 2분의 1만 곱하면 되겠죠? 그러면 뭐가 나와요? 6루트 3 나오겠죠.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가 6루트 3. 이 녀석의 넓이가 6루트 3. 그죠? 자,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녀석을 이제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? 그거를 이제 머리를 좀 굴려봐야 돼요. 근데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밑변만 다르지 높이는 같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게 2대 1이라는 거. 그러면 삼각형 AGC 같은 녀석은 6루트 3에 3분의 2만 곱하면 되니까 4루트 3이에요. 그죠? 그리고 이 녀석을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4루트 3인 걸 알았으니까 요렇게 하면 어차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2대 3이니까 얘는 2대 1이 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넓이 비도 2대 1이 된다는 거. 우리가 원하는 건이 녀석이니까 여기다가 3분의 1만 곱하면 되겠죠. 그럼 3분의 4 루트 3 나오겠죠. 그죠?